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저희 집에서 한 20분 조금 더 걸리는 바닷가 전원주택 부지 리뷰를 왔는데, 여기가 한 5년 전부터 전원주택 택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바다 앞에다가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. 한 집도 안 들어서고. 그래서 지금 여기 공사를 또 다시 시작하는데, 보니까 전원주택 단지 여기에다가 캠핑장을 만든답니다. 요 바닷가 요쪽에 캠핑장도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캠핑장을 만든다고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네요. 여기 위치는 멀리서 한번 당겨볼까요?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구산면 옥계리입니다. 옥계리. 저기 다리가 보이는 게 마창대교. 옛날에 이제 마산하고 창원하고 연결되는 그런 도로고, 여기 이제 어선들도 막 있습니다. 바다가 오늘 날씨가 좋네요. 파랗게 잘 보입니다. 그 다음에 저 앞에가, 진해 해군기지입니다. 해군기지가 있고, 지금 배들이 마산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. 이렇게 이제 진해만이라고 하죠. 여기를. 진해만입니다. 여기 전원주택지는 총 17필지를 분양을 하고 있는데, 집은 지금 하나도 없죠. 여기도 보면. 집은 하나도 지은 집이 없고, 저 밑에 카페 하나, 바다 카페 만들어 놨네요. 여기 그 분양 가격이 170평짜리가 17필지인데, 평당 150만 원입니다. 분양가가 총, 그러니까 170평 해가지고 2억 5천 되겠네요. 결코 싼 가격은 아니죠. 근데 이제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게, 이렇게 바닷가 선호합니다. 바닷가를 선호해가지고. 바닷가 쪽에는 항상 비싸요. 여기 옥계리 마을 안쪽에 촌집 있지 않습니까? 다 쓰러져 가는 촌집도 평당 뭐 90만 원, 100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문제가,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앞에 해군기지가 보이지 않습니까? 해군기지도 보이고,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, 당겨서 볼까요? 지금 멸치 선단들이, 여기에 멸치 막이 있습니다. 멸치 공장이죠. 저게 있고, 여기 한옥, 저거는 절인데, 저 멸치 공장에서 뭘 하냐면은, 멸치를 이제 지금 봄부터가 잡아가지고 저기서 이제 젓갈을 담갑니다. 근데 그 젓갈 담글 때큰 단지에 소금하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몇백 통씩 보관을 하거든요. 근데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. 그래서 여기는 내가 봐서는 사람 살기에는 좀 부적당하다, 한 부분이, 여름하고 겨울, 여름, 봄부터 여름까지 거의 뭐요 도로를 지나가면은, 그 멸치 액젓 그 냄새, 상당히 심하죠. 그게 나서 여기 전원주택 짓고 살기에는 좀 부적합합니다. 저 앞에 콘크리트 옹벽으로 해놓은 게 해군기지거든요. 해군 군항입니다. 군항. 저기에 막 잠수함도 왔다 갔다 하고, 막 해군 군함 큰 것들 막 왔다 갔다 하는데, 이 진해만 일대가 보면은 이 바닷가 쪽에 있지 않습니까? 이 해안 이쪽이 전부 다 해군 군사 보호구역으로 묶여가지고, 건물을 지으면은 해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. 그래서 해군 허가를 봤는데, 뭐 집을 일단 짓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. 근데 1, 2층 정도 짓는 거는 다 허가를 해줍니다. 근데 문제가 고도 제한이 걸리거든요. 왜냐하면 지금 저 해군 기지 옆에 비행장이 있어요. 그 다음에 그 잠수함 그 탐지하는 그 헬기도 왔다 갔다 뜨고, 그런 뭐 소음도 좀 있고, 헬리콥터가 막 윙윙 날아다닙니다. 훈련할 때.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인데, 이 바닷가에 이제 크게 높은 빌딩이나 이런 거 집은 못 짓습니다. 한 1층이나 2층, 이 안쪽으로는 허가를 해주는데, 아주 고층으로 짓지는 못한다는 게 그런, 제약이 있습니다. 부지를 한번 쭉 돌아보면은, 지금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단식으로 지금 다시 공사를 하고 있네요. 여기는 뭐 캠핑장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여기 뭐
마산 시내까지 진입하는데도 뭐한 20분도 조금 안 걸리니까 아주 가까이 있고, 예, 괜찮은 장소죠. 캠핑장은 뭐 건물도 크게 필요 없으니까, 예, 여기에다 캠핑장 하면은 뭐 괜찮겠습니다. 제가 봐서는. 예, 지금 이쪽은 지금 캠핑장 공사를 하고 있고, 요 옆에 보시면은, 예, 절반 정도는 지금, 예, 전원주택 부지로 조성을 해놓고 분양을 아직 하고 있네요. 근데 지금 이게 5년째 아직 이렇게 풀밭이 되어 있습니다. 한 대여섯 필지 정도 되겠네요, 보면은. 예, 아직 이거는 빈 땅으로, 예,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아, 요새 참 바닷가에 진짜 카페 많이 생겼죠. 여기도 뭐 베이커리 카페네. 예, 빵하고 이런 거 파는데, 와, 엄청 비싸더라고요. 그, 요, 뭐, 커피 한잔 마시고, 뭐, 빵 한 조각 먹으면은, 와이프하고 오면은, 뭐, 2만원, 3만원 나가는 거 장난이죠. 예, 지금 경치가 좋다 보니, 경치가 이제 바다 전망이 이렇게 보이는 데는 전부 이렇게 바닷가 쪽에 카페가 진짜 많이 생겼습니다. 제가 봐서는 지금 카페 차리면은 너무 많아가지고 엄청 경쟁이 심해가지고 장사가 잘 되겠나 싶은 그런 걱정도 드는데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. 바닷가 쪽에는. 예, 이 카페는 아직 오픈은 안 했네요.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, 예, 그런 카페고, 예, 2층에서 보면 전망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 바닷가 전망, 예, 한번 볼까요? 여기 아마 테이블을 이렇게 해놓은 게, 예, 바깥에서 앉아서 바다 보면서 이제 커피 마실 수 있게, 예, 이렇게 돼 있네요. 저기 전망 보면서. 괜찮죠? 예, 저기 아까 봤던 멸치배, 예, 멸치 선단이죠. 예, 멸치 공장도 있고. 옆에 절이 있는데, 아, 절이 조금 그거죠. 왜냐면은, 새벽에 막 종 울리고, 범종 치고, 막 목탁 두드리고, 노래, 불경 외우고 이러면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 진해만 바닷가, 네, 구경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. 네, 지금은 통합 창원시가 돼가지고 진해구로 됐죠. 네, 여러분들 댓글 보니까, 아, 제 목소리가 상당히 좋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던데, 아, 저희 집사람은 이때까지 그런 이야기 한 번도 안 하던데, 하하. 집사람 좀 뭐라 해야 되겠네요. 제 총각 때도 전화를 하면 아가씨들이, 아, 목소리가 점잖고 편안하다고 뭐 그런 이야기는 소싯적에 들었습니다. 아, 근데 뭐 경상도 50대 아재가 뭐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니까, 예, 감사합니다. 예, 오늘 바닷가 구경 쫙 한번 하고 또 다음에 전원주택 여러분들 리뷰 원하시는데, 예,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